왜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가 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니야! 응? 왜 안 나와? 뭐해? 어? 오빠. 여기 좀, 여기 좀 한번 만져봐. 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동그란 뭐가 있지 않아? 어머머머. 응? 여기만 그런가? 응, 여기 뭐가 있지. 어,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 아, 여기는 머물 같은 게 있나 보다. 뭐? 아니, 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 가슴에 무릎 같은 거 추적검사 하라고 했었거든, 여기. 그땐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여자들 많이 있대, 선생님 말로. 아, 그땐 대수롭지 않게. 어쨌든 그런데 이게 크기가 이제 계속 안 자라거나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괜찮은 건데 이상하게 동그랗지가 않고 변하면? 이렇게 모양이 안 좋으면은 이제 암일 수도 있고 어떡해. 이렇게 해서 나보고 이제 계속 추적 검사를 6개월마다 하라고는 했어. 아니, 그럼 빨리 가야지. 괜찮아, 며칠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 무슨 며칠 있다가가 바로 이게 증상이 발견되면은 얼른 가봐야지. 어머, 화났다, 화났어. 여보는 그게 문제야.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 됐어. 빨리 옷 입어,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야 돼요. 아, 진짜. 제가 잠들려고 하거나 뭐 가방이 좀 있을 때 가슴이 좀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유방암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또 최근에 안 만져지던 게 좀 만져지고 통증도 있어서 진짜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랬었구나. 와, 아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건강 검진에서 가슴에 무릎 같은 게 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추적 검사 하라고 해서 오늘. 원래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요새는 혹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고요. 발생 연령이 많이 어려져가지고 20,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만져지는 건요, 선생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만져지는 것만으로 이게 혹인지 정상 유방 조직인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가 필요한 거고요. 네. 어휴, 얼마나 또 떨리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그래도 조기에 잘 발견되면 요즘에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결과. 검사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유방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에 한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피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인인이 본인 유방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빗살 무늬로 내려가는 이 부분은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유방에 혹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혹이 생기게 되는데, 조그만한 이제 무릎 같은 병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과를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유방에 여러 개의 결절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결절이요? 결절. 예. 결절이라고 하면은 유방에 있는 단단한 혹을 말하는 거고, 낭종은 무릎을 말하는 건데, 결절도 지금 존재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 8에서 9mm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5m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경계가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제 모양이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세포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건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검사를 온 김에 해봐야 되겠네. 아이고야, 어떡해요. 그럴 것 같아. 조직 검사 결과는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계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네. 모든 병에 이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덜컥 겁이 났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혹시나가 정말 진짜일까 봐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다. 괜찮아? 아파. 조직 검사하는데 아프지? 어떡해.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네. 아프다는데 저거. 그치, 그것도 어쨌든 마취하는 거고 거기 있는 부위에 있는 걸 이렇게 떼어내는 거니까 수술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먹으라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돼요. 미리 먹어야 돼요. 진통제 어딨어? 거기. 움직여야지, 빨리 뭔가 움직여야지. 역전된 느낌이에요. 아니,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생각나시죠? 우리 첫 회. 난 네가 갖다준 얼음이 참 맛있더라. 막 이런 거 생각나시죠?
여보가 챙겨주니까 좋다. 역전됐어. 그래? 오늘은 내가 다 해줄게. 어머머머. 그냥 여보는 약 먹고 쉬어. 아니야. 침대에서 쉬어. 선생님도 그랬잖아. 결과 나오기 전까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지하다, 진지해. 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어? 나 아침 먹은 것도 아직 설거지도 못했고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밥도 해줘야 되고. 아, 그건 내가 다 하면 되지, 오늘. 진짜요? 아유, 그 정도는 뭐. 맞지만 안 했구나.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설거지하고, 여보 좋아하는 음식도 뭐 해줄게, 알았지? 뭐 먹고 싶니? 어? 뭐 먹고 싶어? 할 수 있겠다. 뭐야? 라면밖에 안 끓여봤대. 요새 인터넷에 다 나와. 걱정하지 마. 그냥 저, 여보는, 침대에 누워있어. 아니 근데 태호 씨 약간 지금까지 결혼 14년 차 동안 라면밖에 안 끓여봤대요. 그 어떤 남자가 좋아요? 꽁냥꽁냥한데 라면밖에 안 끓여본 남자가 좋아요? 그냥 별로 안 꽁냥꽁냥하지만 뭐 설거지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 박준 씨도 라면밖에 안 끓여봤잖아요. 정태호 씨는 꽁냥꽁냥하고 라면밖에 못 끓인 사람이고 당신은 그냥 없고 라면밖에 못 끓인 사람이야. 뭘 어디가 고르라는 거야 도대체. 아, 외출하고 장을 보고 왔어요. 사갖고 왔나 봐. 네. 어? 이게 뭐예요? 어머. 아, 전복이에요? 아, 전복. 전복을 한 번도 안 삶아봤을 것 같은데, 느낌상. 라면밖에 안 끓여본 남자라고 하니까. 전복을 굴리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수조. 이거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까야 되지? 그래도 의욕은 앞서, 지금. 다녀왔습니다. 아, 애들 왔어요. 네. 갔다 왔어? 앉아봐봐, 앉아봐봐. 엄마가 가슴이 좀 아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 아까 아빠가 주사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 그 주사로 마취하고 거기에 있는 걸 떼어내가지고 검사하는 거니까 엄마가 지금 아플 거야. 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너 가방 일단 풀러놓고 음식할 준비해. 응?